이유는 대부분 가짜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기남입니다. 건기남의 영양제 리깅방 세 번째 시간. 오늘은요, 요즘 유행이죠. 리포존 비타민C. 리포존 비타민C를 왜 메가도수용으로 추천드리지 않는지, 그리고 리포존 비타민C에서 뭐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이 영상 많이 보셨죠? 세 가지 비타민C로는 메가도수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XS 비타민C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바로 천연 비타민C였죠? 이 영상이 최근에 좀 조회수가 좀 많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 영상에서 어떤 것들을 말씀드렸냐면, 이런 비타민C는 메가도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부형제, 첨가물 비율이 높은 비타민C. 대표적으로 코스트코 비타민C가 이 메가도수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리포존 비타민C,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연 비타민C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요거는, 추출물이기 때문에 고함량을 드시는 건좀 간에 좋지 않다. 그래서 메가도수용으로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리포존 비타민C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게 그 비타민C를 이렇게 레시틴 같은 기름으로 코팅해서 흡수가 잘 되게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첨가물이나 부형제가 많이 쓰였다고 메가도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실제 제품들의 레시피를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하루틴 리포존 비타민C 제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리포존 비타민C를 소개하고 판매를 시작한 제품이 되겠어요. 괜찮습니다, 제품은. 한 박스 30정, 한달 분이고요. 하루 한알 먹는 제품이죠. 원산지는 한국, 한 정의 중량은 1100mg, 한 정의 비타민C 함량은 500mg. 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야, 왜 우리나라는 제품명에 리포존 비타민이라고 쓰는데, 왜 함량은 그냥 비타민C라고 쓰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하, 진짜 예리하신 분들이죠. 해외 제품들은요, 제품명에도 리포존 비타민C, 그리고 함량에도 리포존 비타민C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은요, 제품명 리포존 비타민C인데 함량은 그냥 비타민C예요. 이게 왜일까요? 비타민C 500ml, 이 제품 500ml 들었죠. 이 안에 리포존화가 된 비타민C가 있고, 그렇지 않은 비타민C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럼 해외 제품들은 뭐냐? 잘못된 표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리포존 100% 비타민C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어요. 네, 있을 수가 없어요. 만들 수 있는데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못 만들고요. 해외 제품들 이렇게 표시하는 거다 구라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정상적인 표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의 레시피를 보면서 제가 왜 리포존 비타민C로 메가도수로 추천드리지 않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레시피 보겠습니다. 리포존 비타민C 혼합제제 들었고요. 결정셀룰로스, 그다음 유당 들었고, 뭐 전분 들었고, 스테레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소, 그리고 HPMC, 그리고 가격카복시멜틸셀룰로스 나트륨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리포존 비타민C 혼합제제 원료들은요, 혼합제제를 100으로 했을 때이 안에 비타민C가 65에서 70% 정도 들었습니다. 예. 이 제품은 70%짜리 원료예요. 예. 아, 앞서 말씀드린 뭐 리포존화가 돼 있고 리포존화가 안돼 있는 거 이거랑 별개 이야기입니다. 예. 이 안에 100 안에 65에서 70%가 비타민C인데 그 안에 리포존이 된게 있고 리포존이 안된게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여튼 이 제품은 이제 그 70%짜리 원료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정에 비타민C가 500ml가 들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리포존 비타민C 혼합제제가 한 715mg 정도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1100, 한 알에 1100이라 그랬죠? 1100에서 715를 빼면 385. 이한 정당 385mg가 부형제예요, 부형제. 이것 때문에 제가 리포존 비타민C가 메가도스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흔히 말하는 이런 부형제들, 뭐 첨가물, 인체에 바로 해를 끼친 성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고함량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연구 결과가 없고요.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드시는 분의 체질에 따라서는 뭐 아토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역 질환 그리고 뭐 위장장애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부형제들 항상 보면요. 원칙이 최소 기준으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최소 기준. 예. 그런데 메가도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최소 기준으로 사용된 부형제들을 많이 먹게 돼 있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한 제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에스더 리포존 비타민 C 플러스. 요즘 뭐 여에스더 제품은 굉장히 많죠. 예. 한 박스에 30정 똑같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제품이랑 한 달분 똑같습니다. 가격은 비싸죠. 여에스더 제품 좀 비쌉니다. 원산지 한국, 한정의 종량은 1100. 아까랑 똑같아요. 한정의 비타민 함량 500. 앞에서 본 제품이랑 똑같습니다. 예, 바로 레시피 볼게요. 리포존 비타민 시원합제제, 결정셀룰로스, 과격화복신 메티셀룰로스 나트륨, 엘글루타치온 효모 추출물, 이산화규소, 티탄산마그네슘, HPMC, 로즈힙 분말. 먼저 저는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 왜 플러스일까요? 뭐가 들었으니까 플러스예요. 비타민C 왜 뭐가 들었으니까 플러스라는 제품명을 시약처에서 사용하게 한 건데, 뭐가 들었죠? 엘글루타치온 효모 추출물, 그리고 로즈힙 분말.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네, 똑같아요. 리포존 비타민 혼합제제 우리나라에 보통 몇 프로짜리 들어온다고 그랬죠? 비타민C 기준으로 65에서 70프로짜리 들어온다고 그랬죠? 제가 이 제품은 정확히 어떤 스펙 원료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70%로 가정하고 했을 때 한정의 비타민C 500이니까 요 비타민C 혼합제제가 715mg. 나머지 요것들이 합쳐서 385mg. 그 중에 이 글루타치온 효모 추출물 로즈힙 분말 쓰였으면 얼마나 쓰였을까요? 네. 이런 원료 뭐라 그런다 그랬죠 제가? 컨셉 원료 기능성이나 효과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되게 좋은 걸 넣었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넣는다 그랬죠? 그거 좀 넣었다고 이렇게 플러스라는 제품명을 지었어요.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랬어. 사실 저는 여에스터 제품 되게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고 뭐 지금도 뭐어막 나쁘게 보진 않는데 이 요즘에 글루타치온 필름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 필름을 출시하기 전과 후로 제품들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되게 좋았거든요, 제품들이. 여튼 이 제품에도 리포존 비타민 C 혼합제제가 715mg이 쓰였고 그중에 이제 비타민 C가 500mg 쓰였는데, 이 중에 리포존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리포존이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결정셀룰로스부터 로즈힙 분말까지가 이제 385mg이 들어있어가지고, 부형제, 첨가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메가도스용으로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포존 비타민C 제품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리포존 비타민C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일반 비타민C는 흡수율이 낮잖아요. 그에 반해 리포존 비타민C는 흡수율이 높으니까 좋아요. 앞서 보여드렸던 하루틴, 그리고 여에스터 제품도 좋은 제품입니다. 드셔도 되고요. 다만 저는 메가도스용은 리포존 비타민C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말씀드렸듯이, 부형제, 그리고 첨가물 때문이죠. 예, 물론 뭐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MSG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MSG 뭐 인체 무해하죠. 하지만 뭐 굉장히 꺼리시는 분들 많고 요거 안 먹었더니 뭐 아토피가 없어지고 되게 많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 비타민C로 메가도수 할때 얼마나 먹죠? 뭐 6,000mg, 9,000mg, 10,000mg 먹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흡수가 되게 낮다. 흡수가 낮다. 근데 효과가 좋잖아요. 실제로 메가도스로 효과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 흡수되지 않고 장을 통해서 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뭔가 굉장히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보세요. 리포존 비타민C는 그에 반해서 흡수가 잘 되잖아요. 그럼 흡수가 잘 되니까 이런 식으로 흡수되지 않고 장을 통해서 변으로 배출되는 아이들이 적을 거잖아요. 리포존 비타민C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 리포존 비타민C로 우리가 그 일반 비타민C를 고함량으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좋은 효과들이 나타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좀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리포존 비타민C는요, 저는 웬만하면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포존 비타민C 표시 자체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표시라고. 그것뿐만 아니고, 일단, 가격대를 보면은, 아, 이 친구들이 정말 제대로 된 리포존 비타민C 원료를 썼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리포존 비타민C 원료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비싸요. 그런데 그 친구들 보면은, 2만 원을 팔잖아요. 이 가격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제품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라. 이유는 대부분 가짜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건기남닷컴이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